공사장 철골 구조 사이로 마치 터진 저수지 뚝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거센 물살이 귀청 찢어지게 날카로운 굉음을 내면서 무섭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면적 1300제곱미터, 10m 깊이의 지하 공사장에 3m 가까이 물이 차오르면서 굴착기 한 대까지 침수되고 급기야는 지상의 도로 바닥면에까지 물이 솟구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들의 신속한 누수 지점 확인과 강남 수도사업소 긴급 복구팀의 급수 차단 응급 조치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400mm짜리 노후 상수도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빌딩 한쪽 외벽이 화재 연기에 휩싸여 건물 전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인근 골목에까지 연기가 자욱해 마치 일대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전운까지 감도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7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딩 통신장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전산 서버 등 위성 방송 장비와 사무 집기류가 불에 타 1억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최초로 시작된 통신 장비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올려다보기도 까마득한 29층짜리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흘 만에 또다시 서울 도심 빌딩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번 화재는 많은 직원들이 건물 내에 머물러 있을 시간인 낮 12시 7분쯤에 발생했는데요. 직원 수백 명이 한꺼번에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대피를 하던 도중 직원 한 명이 부상을 당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냉방기 관련 화재 발생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냉방기 화재는 냉방기를 장시간 사용하다 모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름철 냉방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실외기나 선풍기 모터에 쌓인 먼지는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선풍기나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는 등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모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므로 냉방기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야 하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는 안전습관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화재 사고,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깊이 명심하고 안전한 냉방기 사용으로 무더위 퇴치와 화재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시원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트럭에 박혀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서울 성동구 응봉교 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4.5톤 화물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절단기를 이용해 승용차 문짝을 떼어내고 부상자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목,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승용차는 앞바퀴가 빠진 채 도로를 가로막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에서 일가족 5명을 태우고 김포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경계석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주변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성과 13살 난 아들이 부상을 입어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길 한복판에서 응급구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그 모습을 주변 행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공사장 위에서 강철 파이프가 떨어져 아래를 지나가던 행인의 허벅지를 관통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철제 파이프가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의 그 대퇴부와 종아리까지 관통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그 환자분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고 그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빌딩 공사가 마무리돼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 파이프를 철거하다가 발생했다는데요. 건물 위에서 떨어진 강철 파이프에 아래를 지나가던 행인이 자칫 목숨도 잃을 뻔한 큰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경찰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안전조치 미흡 등의 잘못이 드러나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공사 현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구급대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저희는 그 6m짜리가 그 6층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긴 파이프대로 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최소한의 길이만 남겨두고 동력 절단기로 절단해서 구급대에 인계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태풍이나 강풍 피해가 많은 여름철에는 공사 현장은 물론 동네나 집 주변에서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강력한 태풍 너구리는 다행히 우리에게는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채 일본으로 빠져나갔지만 태풍을 비롯한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 강풍 등 각종 재난에 수반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바로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이나 장마철에는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미리미리 실시해야 합니다. 태풍 경로에 있는 주민들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미리미리 안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수구, 배수구, 집 주변, 축대 담장이 붕괴 우려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침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주민은 대피 장소, 비상 연락망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고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송전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데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역류했던 서울 지하철 역사와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우면산 산사태 같은 재난안전사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발생 우려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비를 통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는 사고를 이깁니다.